안녕하십니까. 말로보드입니다. 오늘은 캐디 유튜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딜로그님을 모시고 네. 왔습니다. 제주도 오신 소감이. 바람이 굉장하네요, 제주도가. 아, 네. 말로 듣던 대로. 네. SBS 공중파 방송에서 승을 받으셨죠? 잠깐 받았어, 잠깐. 네. 근데 지금 골프 실력이? 아, 그때 이후로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실력이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그 제주도 오기 전에, 아, 지금 이제 바로 라운딩을 나가는데, 라운딩 나가기 전에 캐딜로그님의 그 골프, 좀 이상한 습관들이 제가 영상에서 보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오른손에 힘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스윙에 대해서 완벽하게 돌지 못하고, 아마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식으로 네. 한번 오늘 고쳐드려 볼게요. 기대되십니까? 네, 제가 진짜 고쳐질지 네. 기대가 돼요. 두근거려요. 아, 네. 인사말인 것 같은데, 진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아, 뒷땅 안 나죠? 네. 뒷땅 안 나죠? 다시 이제 쓴다 생각해 보세요. 쓸어요, 쓸어. 예, 쓸어요. 자, 빗자루가 없어졌지만 쓸어 보세요. 예. 그렇지. 절대 뒷땅 안 나죠? 뒷땅에 안 나요. 자, 자, 볼을 놓고. 그렇죠. 어, 진짜 좀 안 나네? 예, 근데 지금도 약간 뒷땅성이었거든? 네. 힘을 더 빼보고 오른손만 빼라는 거죠? 예, 오른손만 빼고 이 투 핑거 왼손 투 핑거는 그대로 잡고 계시고 아이고 뭐고 볼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연상을 하는 거 이게 붓이야 지금. 이게 붓인데 나는 이렇게 멋있는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원만 그리지 이 원 안에 볼이 재수없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볼이 맞고 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임팩 순간에 인위적으로 힘을 줘.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거든. 아까 오른손 힘 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을 그린다? 볼은 그 원 안에 재수없게 있는 거야. 재수없게 있는 거야, 볼은. 볼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 그렇죠. 아이고. 예. 자, 스윙은 다 해주세요, 스윙을. 그렇죠. 예. 좀 좋아졌죠? 네. 아, 처음보단 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근데 지금 오른손이. 네. 힘이 좀 잘 안 빠져요. 예. 힘이 안 빠지고, 오른손을 칠 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 이 동작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다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볼이 뜨잖아. 어. 이 동작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회전을. 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전을.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가는 거예요, 회전이. 이거 일부러 돌리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면, 네. 다 망가지니까 원칙이 이러고 지금 이제 원포인트만 하는 거니까 오른손에 힘 빼고 앞으로만 던져준다고 하세요. 이 채를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준다고 생각하세요. 던져. 예,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만 다시 주문할게요. 자, 볼 놓지 말고 이게 지금 물이에요. 물인데 네. 자, 비 오는데 네. 우리가 시냇물이야, 시냇물. 네. 시냇물에 물장구를 우리가 저 장난치는 어렸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저쪽에 친구한테 물장난을 친다고 해서 물을 한번 걷어 떠보세요. 물을 떠요? 예. 네. 물장구를 튕겨봐. 풀싱을. 예. 네. 그렇지. 아, 자, 물장구가 뒷땅 맞으니까 이쪽으로 왔잖아요. 오른쪽. 물장구를 네, 왼쪽으로 튕겨보세요. 그렇죠. 예. 아. 네. 다시 한번 물장구 확 튀겨보세요. 그렇죠. 자, 물 튀었어. 자, 그러면 볼을 놔두고 지금 이제 물장구 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네. 이 원리예요, 원리.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너무 막 여러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다 보니까 동작에 신경을 쓰면 내가 네. 군 출신이잖아. 군대에서 차량 열중시험 시키잖아. 네. 앞으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 차량 열중시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차량 열중시험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걸어. 이렇게.
지금 제가 네. 봐서는 캐딜로그 님이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볼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추려고만 집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던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걸 연습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콩알로 치면 이 콩알 못 칠 것 같죠? 네, 엄청 공, 작은데요? 공보다도 더 잘 맞아요. 참 희한해. 공보다 더 잘 맞아. 봐볼래요? 자, 하나 물장구 튀기는 것처럼 한번 쳐봐요. 이거 난이도 네. 상 아니야? 아 치던 대로 그냥 치라는 거죠? 네, 치던 대로 쳐봐요. 자, 지금도 보면 뭐냐면 지금도 맞추려고 하는 생각에 뒷땅성이 맞았거든요. 네. 그냥 아까 물장구 튀기는 것처럼 콩알을 치면 돼요. 그렇지.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다시. 그렇죠. 자, 이게 네. 콩알하고 볼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콩알은 내가 세게 안 쳐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는 거예요. 원을 다 그리고. 근데 볼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쳐야 되겠다, 앞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걸 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툭 치고 스윙도 다 안 되고. 사실 원래 스윙을 안 하고 이상하게 맞추려고만. 맞추려고 손목 장난하거든. 네. 골프는 큰 근육을 사용을 해야지 정확성도 있고 멀리 날아가는데, 근데 본인이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퍼터 같은 경우에 뭐 90cm도 막 빼잖아요. PGA 선수들이. 손이 달달달 떨리니까. 내가 맞추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큰 스윙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앞에만 봐지거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콩알로 스윙을 한 50개 정도만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볼 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아까 연상, 내가 시냇물에서 물장구를 튀긴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 지금은. 이따가 나가거나 내일도 막 백스윙 탑이 어쩌고저쩌고 그 신경 쓰지 마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캐딜로그님은 그런다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 볼 쳐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보면 초보자들이 잠깐 나와봐요. 어드레스 쓰고 그립 잡는 것도 전부 다 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 볼을 이렇게 있으면 볼을 딱 갖다 놓고 이 자체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다시 잡는 거. 네. 이 잡는 이 자체도 훈련이야. 근데 네. 그립이 돌아갈까봐 대부분 초보자들 보면 응?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내가 이걸 쳤어. 볼이 여기 있잖아. 그럼 다리가 움직여야지.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돼야 하면 여기서 볼을 맞춰. 초보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볼을 이렇게 딱 놨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것부터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지. 어. 네. 자, 지금 치면 안 맞을 것 같아. 자, 아까처럼 다시 스윙을. 자, 아까 콩알, 콩알. 자, 콩알 스윙 한번 다시 하시고. 지금 왜 안 맞을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또 들어가니까 아까 그 우리가 네. 동작을 한번 스윙을 하면 7초, 8초는 근육이 기억을 해요. 지금 7초, 8초가 넘어섰잖아. 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동작을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이걸로 나는 원만 그리는 거예요, 원만. 재수 없이 그 원 안에 볼이 있어서 볼이 맞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자, 오케이. 이제 볼 쳐봐요, 이제. 이제 볼 잘 맞으면 이제 레슨 끝. 잘 맞춰야 돼. 네? 그렇지. 예. 네. 그 뭐 100점은 아니지만 네. 오늘 그래도 앞으로 가. 100점은 아니지만 볼이 떠서 갔는데, 떠서 간 이유는 여기에서 뿌려지지 못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른손을 집어넣는 이 동작이거든요. 이 동작 없이 스윙만 아까 내가 했던 연상법 있잖아요. 네. 연상법만 잘 해가지고 스윙을 하면 많은 부분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동작에 대한 보완보다는 스윙 플레이를 원을 그리면 휘블러를 이렇게 돌리는데 무섭다고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떨어져요, 불이. 우리가 원이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되면 불이 쏟아지잖아요. 네. 똑같아. 이 체에 맞게끔 스윙을 하면 원심력 때문에 제대로 스윙 궤도가 생겨요. 근데 이걸 맞추려고 쓸데없는 보상 동작을 하니까 안 맞고 거리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연상법을 가지고 네. 계속 스윙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좀 레슨이 효과를 좀 보셨나요? 바로 필드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필드 가서 네. 필드 가서 잘 맞으면 잘 된 레슨이고, 오케이. 안 되면 안 된 레슨이고. 네.
그, 제 혹시 레슨이 괜찮다고 하신 분들은 여름에 그 말로버디 하계 캠프를 이 오라골프장에서 합니다. 제가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면 환영. 손님을 몰고 와야지. 공짜 손님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로버디였습니다. 제대로 보냈습니다.